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양나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나무는 온나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. 그러나 온나무는 아니고요. 이 나무가 온나무과의 북나무입니다. 가을이면 단풍이 유난히 붉게 들기 때문에 북나무라고 합니다. 온나무과 식물이지만 옷 알레르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네, 온나무과 식물이고요. 또 온나무를 닮았지만 다른 점은 요 잎줄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이 북나무는 잎줄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. 이게 북나무의 특징입니다. 이 북나무는 봄철에 어린 새순을 데쳐서 두릅처럼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. 중요한 약재로 쓰는 약초입니다. 한약명을 연부목, 연부자, 오배자라고도 부르는데, 연부목은 주로 잎과 뿌리를 쓰고요. 연부자는 열매, 오배자는 잎에 달리는 벌레집을 말하는데, 다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. 네, 염자는 소금 염자를 쓰는데, 이 나무에는 소금기가 들어 있습니다. 특히 열매에는 강한 짠맛이 느껴질 정도로 소금기가 많아서 옛날에 두부를 만들거나 소금 대용으로 이용했던 나무입니다. 약재로서 이 북나무 연부목은 맛은 시고 짜며 떫고 찬 성질입니다. 벌레집 오배자는 떫으며 표한 성질입니다. 이 북나무에는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, 판닌, 수지화합물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젊음을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, 항암 효과가 있는 유용한 물질입니다. 이 북나무는 추출물이 뇌 관련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. 뇌 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고, 간 보호 작용이 있습니다.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우수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물질로 특허를 받은 나무이기도 합니다. 이 북나무가 실제 임상에서 입증된 치료 효과를 말씀드리면 당뇨병의 치료 효과가 있었고요. 말기 분무남, 식도암 등 항암 작용, 계양성 결장염, 직장염, 장염 등 각종 염증에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. 또한 남성의 조루증과 정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유종의 치료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. 또한 소화기 출혈과 객혈 등 출혈 증세와 저절로 땀이 나고 잠자는 사이에도 식은 땀이 나는 증세에도 효과가 있었고요. 어린아이가 밤에 발작적으로 우는 증세, 소화 설사에도 효력을 보였습니다. 네, 그 외에도 이 풍나무는 몸에 풍기를 없애주고요. 오래된 만성 기침, 기관지염 등 기관지 질환에 좋고 요통, 류머티스 동통 등 통증, 주독 치료와 해독 작용, 몸에 붓기를 빼주며 어혈과 종기를 없애고 황달, 부스럼, 외상 출혈, 각혈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이 풍나무가 아직은 열매가 달리지 않았고요. 여름에는 이 잎과 꽃을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. 잘 건조된 것을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오늘 북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